지난 3일 기장군 동백항에서 승용차가 바다에 빠져 운전자 40대 여성 A씨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사고 차량을 인양하고 주변 CCTV와 부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수사하고 있으며 생명보험 가입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숨진 운전자 A씨와 스스로 대피한 조수석 탑승자 40대 남성 B씨는 남매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